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하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하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학회에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7월 달에 변수가 될수 있다 했던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7월 달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더 강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회에 대한 일정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8월 6일에서 8월 9일,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암학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학회가 바로 이 유럽 종양학회거든요. 이 종양학회가 지금 9월 9일에서 9월 13일 날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종양학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전에 우리가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AACR이나 ASCO 이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후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에서 학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 이 후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유럽 종양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9월 15일에 17일 날이 ESPE라고 해서 이제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인데, 이 내분비가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해서 또 관련되는 기업들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독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넥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소아 호르몬 관련해 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만들고 있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뭐 제넥신 같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둘다 이제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한 그런 상황들인데, 한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된다고 보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자, 9월 20일에서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SD라고 해서 이제 유럽 당뇨학회입니다. 당뇨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또 강한 랠리를 좀볼수 있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런 당뇨학회가 그렇게 이벤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당뇨가 합병증의 주 원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당뇨에 대한 환자가 급격하게 지금 현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당뇨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미국 안과학회,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워낙 이제 안약 관련된 회사들 많은데요. 그런 회사들이 다시 한번 더좀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 면역 항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또는 혈액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항상 11월 달 면역 항암학회를 앞두고 움직임을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시고. 자, 11월 11일부터는 이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인데, 자, 류마티스 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뭐 11월 11일,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미국 간학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2일에서 1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뇌전증 학회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회를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학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2년도는 더욱더 중요한 학회 일정들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대한 미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팅 자체가 화상으로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봐야지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일부 완화되는 양상 안에서 올해 이런 학회 일정은 상당 부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ASCO와 더불어서 암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SCO 같은 경우에는 종양학회인데요. 그래서 폐암학회, 우리가 이제 적응증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똑같이 이제 항암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적응증이 다르죠. 뭐 적응증을 췌장암을 할 것이냐 폐암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식도암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부분으로 들어가는 폐암학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또는 이제 HLB,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들 있고, 자,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근당 보시겠는데, 자, 종근당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양상들입니다. 지금 앞서서도 시그널이 뜨면서 주가가 항상 반등세를 붙이면서 올라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여내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바닥을 상당 부분 다져왔고 하방 경기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고, 자, 지금 현재까지 계속 20주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빠져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만간 강한 시세가 좀 형성되면서 시세를 좀 분출할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하고, 자, HLB도 최근 움직임 괜찮죠,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붙여서 올라오는 양상들인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 한미약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가 미리 유입이 돼 있던 구간들이었고 지금 주가가 이제 바뀔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앞에서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기관이 고가 권역에서 많은 매집들이 이루어져 있는 차트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학회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 또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도 주가가 최근에 빠졌다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양상들입니다.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자리죠. 지금 앞에서 꾸준하게 지금 추세를 보면 항상 이 하락을 좀 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이제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지금 주가 빠지는 양상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서 넘어오는 11,700인데 돌파를 해서 넘어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런 흐름 돌파 이후에 지지 이후 추세적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다음 일정들도 확인해 보면, 자, 유럽 종양학회인데, 아, 유럽 종양학회가 중요하다 했죠. 자, 머크사, 화이자, 로슈, 다들 유명한 기업들이죠.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들이 참여를 하는 학회고, 2200개의 초록이 발표가 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초록은, 우리가, 머릿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소개글, 이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기반이 좀 다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이수앱지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HLB 또 나온다 그죠? 자, 대화제약, EDGC, 그리고 AB온, 유한양의, 자, 유한양이 중요합니다. 자, 오스코텍, NK맥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수앱지스인데요. 자,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이 상당 부분 컸습니다. 낙폭을 키우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닥 권역에서 돌려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 유한양행이 보면 항상 라이센스 아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제약업체 안에서도 가장 우리나라 안에서 규모가 큰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바닥 권역이 이제 머물러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기관의 움직임들이 고가에서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가를 악성 매물만 소화를 해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기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EDGC. 최근에 EDGC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빠져있죠. 여기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 좀더 지켜보겠고요. ABON. 자, ABON도 이미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히든 카드가 좀될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제 개별주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 좀더 눈여겨보자. 그리고 지금 NK맥스. NK맥스는 이미 시세를 한번 냈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2021년도 말에 시세가 한번 나고, 올해 이제 2022년도에 또 한번 강한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돌려내는 흐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매물 자체는 이미 소화가 되어 있는 매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가 이제 강하게 돌파가 나타나고 난다면 충분히 이제 전 고점이었던 한 25,000원 밴드도 돌파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스코텍도 지금 길게 횡보가 길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자, 대화제약도 볼까요? 자, 대화제약도 지금 최근에 한번 움직임이 들어왔죠. 지금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학회 일정도 같이 보시면 유럽 당뇨 학회가 있습니다. 당뇨 학회. 유럽 당뇨 학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고, 따로 이제 당뇨 관련된 종목군들을 모아보면 아프타바이오, 종근당, 한독, 동아이스티,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동아이스티하고 아프타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도 볼게요. 자, 대웅제약도 최근에 시세가 조금 나다가 지금 조정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양상들인데요.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닥을 지금 다지는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쉽게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응주는 이제 추세 추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서 했던 대로 아프타바이오 본대 있죠.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급락 이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면서 시세를 잡아놓은 자리입니다. 그죠? 바닥권역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내는 흐름이다 보니까, 자, 여기 요 자리에서 다시 요렇게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앞서서 지금 현재 바닥 시그널이 들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고,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더 바닥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더또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 시그널에서 원래 반등을 붙여야 되는데 반등을 못 붙이고 빠지다 보니까 현재 급등이 두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앞에서 바닥 시그널이 나왔던 자리 자체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단에 있던 이 바닥 신호에 대한 자리는 지지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500원 전후에 대한 자리가 지지점에 대한 형태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더 우상향으로 올려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자, 동아이스티 볼까요? 자,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붙이지 못하고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63,000원대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요. 과매도 구간.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현재 앞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또 63,000원 밴드입니다. 그죠? 이 63,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다중바닥 이후에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조금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 보고, 6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다음 학회 보면 미국 유마틱스 학회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셀트리온, 대웅제약, JW 중의제약, JW 신약, 프로스테믹스 같은 종목군들이 또 이슈화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면역종양 학회 같은 경우 우리가 SITC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혈액 치료제가 매년마다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주를 보면, 자, 우선은 이제 기존 원리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회피 신호를 억제해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자, 제넥신과 메드팩토가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앞서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이 자회사 이뮤논 시야를 바탕으로 2018년도 2월 국내 최초 면역 관문 억제제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파멕신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알테오젠 파멕신, 그 제넥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파멕신. 파멕신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만큼 이제 뭐 실적도 뭐 이런 것들이 기술 특례 기업이었다 보니까 지금 신저가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이 파멕신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이 한때는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도 들어갔던 종목인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넘어오는 양상들. 지금 보면, 앞서서 이제 바닥 시그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세를 한번 내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지를 밟고 강한 시세 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넘어오는 모습들인데, 앞에서 들어왔던 것이 기관에 대한 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구간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들이고, 그럼 오히려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 이런 67,000원 밴드 자체가 우리가 지지 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제넥신이죠. 제넥신은 뭐 끝을 모르게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19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꾸준하게 내려왔고,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왼쪽에 큰 언덕을 만들면 횡보 내지 조정이 꽤 길어지는데요. 지금 2년 동안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제넥신하고 이제 한독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한독도 똑같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저가가 이제 15,500원이었고, 그 15,500원을 기점으로 지금 주가를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월봉을 보면, 월봉상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 뭐 이런 하단에 있던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14,500원, 15,000원 요 자리가 이제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가 돌아가는데, 자, 그 위에 있는 요 자리 지금 현재 이제 18,000원 밴드 전후, 18,000원 밴드 전후로 봤을 때 18,000원 밑으로는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추세가 한번 올라오는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1, 2, 3, 그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넘어왔던 구간이, 자, 하단에 대한 요 구간이었고, 그리고 5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한번 더 휘청거리면서, 그죠?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자, 여기에서 반등을 붙이고 무기력하게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리, 자, 지금 35,000원이 보이는데, 35,000원대 밑으로, 지금 35,000원 가격대 밑에서는 지금 조금 과한 하락이 좀 형성됐다고 봅니다. 지금 바닥 시그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또 35,000원 밴드예요. 또 갑작스러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자, 이런 제넥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학회 일정들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재학발 학회 일정에 따라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고, 2020년과 21년도 이 2년 연속으로 학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2022년도고요. 연기되었던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도 들릴 수 있는 2022년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좀 더 많은 학회 일정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기보다 후반기를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후반기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후반기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반기가 한 세 번 정도 기술 이전이 있었다면 후반기에 그보다 한 배수가 더 가까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도 후반기를 좀 더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회 일정에 대한 종목군들도 함께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회 일정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수익률로 보답드리는 그런 방송 진행하고 있고 주식창에서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수익률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